오늘도 국민의힘에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어제 본질은 정치 공작이라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고 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우려를 나타낸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 방문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넘게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건데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전날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은 국민 눈높이를 언급했습니다. 자신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설에 선을 그으면서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생각할 문제니까요. 갈등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거론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 안팎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에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연이틀 공감의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걸로 풀이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윤리 위반 규명을 요구하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이 악법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는 달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선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내에선 오늘도 대통령실의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검법과 달리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공당이라는 여당에서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는 것은 전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면 윤재욱 원내대표는 정치 공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질을 간과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정치 공작을 한 사람들의 노림수에 그 말려드는 거고. 한 위원장은 당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내홍으로 비춰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 목소리하고 윤재욱 대표님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은 당의 일을 하고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일을 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되는데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강원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휴일까지 많은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눈발이 더 강해지면서 모레까지 40cm 넘게 쌓이는 곳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한 바람에 섞인 흰 가루에 뿌옇게 가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쌀알 모양을 한 쌀아기 눈입니다. 잠깐 새 장독 위로 소복이 쌓일 정도로 꾸준히 내립니다. 어제부터 강원 중북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빠져있는 차량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관령 쪽에 오실 때는 월동장구 꼭 갖추고. 지금까지 쌓인 눈의 양은 1, 2cm 정도. 하지만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강해집니다. 동쪽에서 눈구름을 몰고 오는 바람 때문입니다.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 눈구름은 더욱 발달합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 10에서 30cm, 많은 곳엔 40cm 넘는 눈이 쌓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곳에 따라 10cm 넘는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에 도로 마비될까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장비에서부터 인원까지 다 추가가 되고요. 살포 시간이나 아니면 로테이션 도는 시간이 더 짧게 더 많이 돌고 있습니다. 기온에 따라서 눈이 비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1도 미만의 미세한 지상 기온 차이로 같은 지역 안에서도 눈 대신 비가 내립니다. 이런 경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눈 또는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눈이 긴 시간 내리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확대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거나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민재 기자가 경찰과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호를 어긴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쪽으로 방향을 꺾습니다. 파란불을 보고 달려오던 아이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8살 조은결 군은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해 1월 우회전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면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우선 멈춰야 합니다. 잘 지켜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검은색 승용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갑니다. 곧바로 또 다른 차량도 뒤를 따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30분 만에 차량 넉 대가 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는 바뀐 법을 모르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쪽 그 신호 빨 적색인데 정지선 넘어 일시정지 안 하시고 정지선 넘어서 들어오셨잖아요. 어쩐데 하니까 신호 계속 빡빡거리는 거예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차량 소통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차량이 예를 들어 길에 쭉 서가 있으니까 멈추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지만 당연히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사고 위험 지점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사건 관계인과 만나지 말라며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도 달도록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나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되셨는데 어떻게 할 말 없어요. 네. 서둘러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해 8월 구속돼 재판이 넘겨진 이후 5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보석 보증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50억 클럽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등으로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일 보석신문 당시 박 전 특검은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보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과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일 때 남욱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대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을 맡고 있던 2019년부터 2021년 시기엔 김만배 씨 회사에 다니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재난 현장에 300차례 넘게 출동하고 현장에서 생존자와 사망자 9명을 발견한 구조견 아롱이가 오늘 은퇴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반려견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일 만져주던 이 손길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의지하던 핸들러가 평소보다 오래 만져주는 게 그저 좋습니다. 몸을 뒤집고 핸들러 눈을 바라봅니다. 9살 아롱이, 베테랑 119 구조견입니다. 6년 일했고 오늘 은퇴합니다. 이 아롱이도 눈치를 채는 것 같아서 그냥 일상 똑같이 대해줬습니다. 2017년 12월 첫 출동에 나섰습니다. 산속에서 치매 노인을 구했고 무너진 채석장에서 시신을 찾았습니다. 312번 출동해 9명을 찾아냈습니다. 포크레인 근처에서 아롱이가 약간의 미상의 반응을 보여가지고 거기를 이제 먼저 이제 파본 상태예요. 근데 거기 안에 이제 요구조자가 한 명 이제 발견이 돼서. 구조견 명찰을 떼고 꽃목걸이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은 박수쳤습니다. 아롱이가 제2의 이제 견생을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서운하지만 너무 기쁩니다. 이제 평범한 반려견으로 살아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최대한 행복하게 같이 살고 싶어서. 이렇게. 국내 119 구조견은 35마리. 최근 5년 동안 227명을 구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